도둑질 못하거든요. 믿는 사람은 더욱 믿게 되고 믿지 않던 사람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이름 사주팔자. 아! 2011 한류 열풍을 몰고 온 소녀시대, 비스트, 장근석을 이을 2012 신한류 스타가 될 스타는 바로 삼촌들의 로망 아이유. 작년 한해 대형 걸그룹들 속에 홀로 빛을 발한 한 소녀가 있었으니 남성 팬들이 굉장히 많고 연예 생명 주요 말하는 영원하다. 물만난 물고기처럼 가요계는 물론 대형 CF와 각종 행사 및 방송 출연으로 쉴 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낸 아이유. 2011년 예상 매출액만 100억 원 이상이라는데 하지만 2011년 아이유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냥 사소한 입소문 뭐 이런 건데 얼마 전 평소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의 아이유의 숨겨진 식성이 드러났으니 바로 생간사랑이 그것. 또한 열애설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인천중앙? 일본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그녀의 2012년 해외운은 어떨까? 아이유씨는 일본에서 과정이 없을 겁니다. 그대로 탑이 될 겁니다. 호랑이한테 날개 달아놨으니까 높이 날자. 역술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이유 일본 진출에 앞서 일본 잡지 표지 무대부터 접수. 청순한 매력을 한껏 뽐냈는데 다가오는 24일 도쿄 쇼케이스를 열고 2월 일본 정식 데뷔 예정인 그녀. 일본 삼촌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아이유의 거침없는 제2의 도약.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2년 역술가가 예언하는 신한류 스타, 연예계 진정한 황태자 이승기. 작년 한해 가수, 배우, MC, 광고 등 장르를 넘나들며 최고의 대세남으로 떠오른 이승기. 연예인 사주예요. 타고났어요. 이승기 씨의 코에서는 금전적인 큰 부의 상징이 있고요. 눈에서 나오는 그 관상은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운세가 많아요. 재물복을 타고난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을 반영이나 하듯 가지고 있는 통장만 무려 1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과연 승승장구 이승기의 2011년 운세는 어땠을까? 여러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크게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운명 때문일까? 국민 MC 강호동의 빈자리를 채우며 매끄러운 진행 솜씨를 선보였던 이승기. 2011년 광고계까지 휩쓸었는데 진짜 대단하다. 그런 그가 드디어 국내를 넘어 일본 열도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소식. 과연 이승기의 2012년 해외운은 어떨까? 일본, 중국 뭐 다 괜찮겠는데 두들기는데 뭐. 어느 한류스타보다도 더욱더 굵고 길게 내 명예를 유지합니다. 본격적인 활동 전임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드라마로 얼굴을 알리며 인기를 얻은 상태. 또한 수준급의 일본어 실력까지 갖춰 차세대 한류스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수, 배우, 예능 등 삼박자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함까지 무기로 삼은 이승기. 일본 여심을 사로잡는 건 시간 문제다. 이 시대 최고의 한류스타 소녀시대, 비스트, 장근석. 그리고 차세대 한류스타로 떠오른 아이유와 이승기. 2012년 정해진 운명의 수레바퀴를 뛰어넘어 세계 속에 더 큰 활약 펼치길 기대해본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